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화성FC가 자리합니다. 라인을 조금 내려서고 있는 화성FC예요. 그렇죠. 변칙적으로 순간적으로 네.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중앙 쪽에서 빠져나옵니다. 김영남의 전 조상범의 패스 순식간에 박스 안까지 들어옵니다. 헤딩! 오호. 마지막에 정규진. 네, 지금은 서명식 선수와 정규진 선수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조영진 안쪽을 파고듭니다. 빠른 속도 뒤쪽 컷백. 자, 우선 심재혁 선수가 완벽하게 슈팅으로 연결짓지는 못했습니다. 조상범, 카를로스.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좀 가장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낮게 네. 하지만 슈팅으로 연결짓지 못합니다. 네, 남준재 선수가 지금 또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네.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좀 허물어내는 좋은 땅볼 크로스가 시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여기서 지금 뭐 서동현 선수도 예측을 하지 못했기 조상범의 패스 그리고 심재혁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박재환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어허. 혼자 상황! 수비가 우선 볼을 처리해줍니다. 왼쪽으로 전환 크로스 슈팅! 어허. 펀칭으로 우선 공영훈 중앙 쪽에서 잡아놓고 김민주 왼쪽으로 전환 남준재 남준재 박스 안 진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의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서 경주한 수원이 공격을 조금 이어나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오른쪽에서 신영준이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딩! 있어요! 자, 굴절! 마지막 수비 처리! 세컨볼까지!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로 이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네.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아 그렇죠. 그리고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스코어는 0-0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주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화성의 이제 수비 라인이 워낙에 두터웠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부분이 경주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스들, 측면에서 이 크로스 찬스들을 굉장히 또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으나 그 장면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비수를 꽂지 못했던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서 가장 아쉬운 그런 장면들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두 팀이지만 후반전에 두 팀 모두 이 균형을 깨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없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화성FC 그리고 화면 오른쪽 홈팀 경주한 수원이 위치합니다. 네, 일단은 두 팀 모두 이제는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전방을 바라보는 로빙 패스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는데요. 수비가 처리한 볼이 경주한 수원에게 넘어갑니다. 조우진 넘어갑니다. 오른발 슛! 골! 서동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조우진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완벽한 궤적으로 서동현 선수에게 배달이 됐거든요. 네. 골키퍼가 나오지도 못하고 수비수가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의 크로스가 시도가 됐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그 상황에서 역시나 이런 장면 놓칠 서동현 선수가 아닙니다. 경주한 수원의 해결사 서동현이 이 경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스코어는 1-0 한 점차 리드하는 경주한 수원이고요. 네, 여기서 조우진 선수의 오른발이 굉장히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크로스였고요. 네. 서동현 선수도 확실히 이제 이런 장면에서의 득점 능력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름까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겠죠. 네. 자, 김민준이 달려가면서 왼쪽 길게 곧바로 김찬희의 패스 연결됐고요. 서동현!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확실히 이런 찬스가 많지 않아도 이런 네. 찬스를 저렇게 위협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수거든요. 정말 네. 정말 어려운 자세였는데 또 주로 사용하는 네. 조금 아쉽게 좀 연결되지 못했고요. 김민준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서동현! 자, 왼발 곧바로 하프발리 슈팅을 가져갔던 서동현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좀 바운드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 슈팅을 좀 가져갔던 서동현 선수였고요. 네, 스텝이 조금 꼬였어요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고 역시나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 지금은 김성우의 패스 그리고 그대로. 김찬이에요. 김찬이! 아하! 이게 안 들어갑니다. 왼발로 접어놓고 오른발 띄워줬습니다. 헤딩 경합. 세컨볼. 자, 슈팅까지 굴절됐고요. 김한빈 낮은 크로스 슈팅. 마지막 높게 떴습니다. 네, 박재원 선수죠. 예, 박재원 선수가 자,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영진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접어놓고 그대로 왼발 김효기 굴절됐습니다. 자, 지금은 거세 분이 흘러가고 있어요. 왼발로 한 발이 전방 쪽 연결되었습니다. 잘 잡아놓고 접어놓고 김용희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용희 여기서 또 김용희 선수의 능력을 한번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 네. 사실 뭐 도와줄 수 있는 동료보다 상대 수비수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돌아서는 동작 하나로 팟포스트를 노릴 수 있는 슈팅 각도를 또 만들어냈던 김혁이 선수예요. 맞거든요. 네. 네, 일단 화성은 앞쪽으로 때려줘야죠. 그렇죠. 자, 황진산이 높게 띄웠습니다. 자, 바둑을 했어요. 박재환 혼전 상황 수비 클리어 굴절 슈팅. 자, 여기서도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성이 후추가 시간에 좀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슈팅들이 조금씩 제대로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박재환 선수가 굉장히 잘 버텨줬고요. 그렇죠.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예. 너무나도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또 김혁이 선수의 슈팅이 또 발... 자, 이렇게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2021 K3 리그 23라운드 경기 경주 한수원과 화성FC의 최종 스코어는 1-0. 서동현 선수의 결승골과 함께 경주 한수원이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조우진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서동현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 경주는 좀 지키는 그런 플레이를 끝까지 보여주면서 화성이 이제 계속 좀 몰아붙여봤지만 마지막까지 또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경주가 1-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굉장히 승리를 자축하는 큰 네.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정선 경주한수원은 오늘 경기 승리와 함께 4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 목포가 경기를 치르진 않았는데 예. 내일 경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경주가 목포에게 울산 시민축구단에게 앞서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내일 이제 울산과 목포의 경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의 이번 23라운드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4위까지의 순위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그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움 말씀의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